비가 남았네요.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앞머리가 있고 이렇게 있지. 앞으로 빼셔도 되고. 그래서 약간 얘는 앞쪽으로 단 거예요. 거진 중앙이죠. 이렇게 보시면 중앙 이 정도. 이런 느낌이 나죠. 그러면 이것도 단처리 해야 되니까요. 넣어주시고,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조여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끝부분. 부분을 통과시켜 주세요. 그리고 당겨 주세요. 여기는 동그랗게 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단만 이렇게 위에 한 단, 두 단. 두 번째 단이죠? 그럼 한 번, 두 번. 여기까지만 조여주세요. 많이 안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. 그러면 다시 내려주세요. 그러면 이제 달아야 되니까요. 중앙에서 원형코, 중앙에서 이 정도 몇 단쯤 내려오냐? 한네단 정도 옆 사이드로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개인치. 아, 난 앞쪽이 다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 하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, 저는 네단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디귿자 모양으로 꼬맬게요. 둘러. 꼬매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잡으시고 이 다섯 번째 단이 되겠죠? 이것과 연결해서 네 번째 여기 한코한 코마다 연결해 주는 거니까요. 여기는 이렇게. 그리고 딱히 저도 요령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여기는 이렇게 두코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 한 코를 통과시키는 거죠. 이렇게 삥 둘러서 뜨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또
거를 빼신 다음에 이 아랫단 한 코와 좀 만나게 꿰매 주시고, 다음 코 통과시켜서 또 이번 코 만나게 통과시켜 주시고. 그리고 중간중간 당겨주시고 꼭 당겨주세요. 그다음에 또 하고 통과시키고.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그다음에 다음 코 통과시키고. 잘안 되면 다시 뺐다가 하셔도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됐죠?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마지막엔 다 통과시킬게요. 앞코, 앞쪽에 있는 코. 그리고 최대한 당겨주기. 그러면 튼튼해졌죠? 코마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쌍업도 튼튼하네요. 그러면 다음 코에 넣고 여기 저 쪽으로 빼주세요. 또 당겨주시고. 또 최대한 지그재그 아시죠? 얘는 당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빠진 곳 이렇게 하시고 지그재그로 해주세요. 그래야 한 방향으로만 하면 빠질 수 있으니까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. 다시 뒤쪽으로 갈게요. 이렇게 가면 꽤 튼튼할 것 같아요. 놓고 다시 한 대나 찔러주고 그다음에 자꾸 인형을 앞쪽 제 쪽으로 당기게 되네. 이렇게 놓고 중앙으로 뺄게요. 어차피 중앙은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질 거거든요. 여기가 다좀 당겨서 잘라주시고. 그러면 이렇게 귀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. 나머지 귀도 하나, 둘, 셋, 넷, 네 번째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도 저처럼 하셨나요? 만약 이렇게 이제 여기에 앞머리 달고 하면 끝납니다.